상금호 근처에 마련된 실내 조정 훈련장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조정 혼성 대표팀이 이곳에서 훈련 중입니다. 무리를 질주하기 위해서는 등과 팔, 허리, 다리 등 신체 모든 근육이 고루 사용되는데요. 고통에 가까운 체력 소모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조정 종목 특성상 선수들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근육통들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웨이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근육통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족한 부분을 웨이트로 채워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m를 완주하면 2kg이 빠진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조정은 힘든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운동보다 기초 체력이 중요한데요. 노를 강하게 저어야 할 땐 하체 힘이 특히 더 필요합니다. 옆으로 걷는 밴드 운동은 허벅지 바깥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는 남녀 각 두 명의 선수와 앞에 선장 역할을 해주는 콕스 총 다섯 명이서 이루어진 팀으로 이제 배를 타는 종목이고요. 시각장애인 선수와 지체장애인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진 선수라고 2번을 타고 있고요. 여기 이승우 선수 4번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여기는 3번 최선웅 선수, 여기는 콕스 서학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1번 강현주 선수입니다. 앞으로 반발 조금만 더 가주세요. 네. 이번에는 혼성팀의 야외 훈련을 따라가 볼까요? 작은 체구에도 거뜬히 노를 들어올리며 앞장서는 주장 강현주 선수. 원세. 하나, 둘, 셋. 사이드. 조정은 장애인 경기 종목 중 유일하게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경기인데요. 만세! 하나, 둘, 셋! 힘 쓰지 마. 나.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 20km 가까이 배를 타는 강행군을 이어나가는 선수들. 레디, 로! 질주의 순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요. 네, 28개. 하나 말고. 24개 반. 2000m에 도달하기 위해 선수들은 250번 이상의 노를 저어야 하는데요. 네 명의 선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곧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결코 만만치 않은 단체 운동이기에 신체적 체력은 물론 정신적 협동심까지 요구됩니다. 선수들은 등을 쥐고 레이스를 끌지만 콕스는 정방향을 보면서 방향 조절 역할도 하고 있고 구호를 외치면서 구간이나 화이팅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상체 힘 너무 많이 들어가요. 출발부터 이승호 선수의 노가 움직이질 않았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웨이트 28개. 이게 염증이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더 나빠져서 오늘은 이제 좀 쉬어가는 방향으로. 팔 말고 다리로. 파리 패럴림픽 경기 전까지 후유증 없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2000m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선수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올립니다.
가르쳤잖아. 이때 콕스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들어가자. 끝까지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선장이 되어 배를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네 명의 선수들은 콕스의 지휘에 온전히 몸을 맡기기 때문에 콕스의 리더십에 따라 팀 경기력이 크게 좌우됩니다. 준비한 만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오는 게 다짐. 그 올림픽이라 그러니까 패럴림픽이라는 거에 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레이스 하고 오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패럴림픽 나가는 선수들의 모든 꿈은 메달이기 때문에 저도 메달을 따고 싶고 그렇게까지 되고 싶지만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결승. 꼭 결승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